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승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변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변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과연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가 생각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증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고 너희들이 종노릇하는 집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모압왕 발락의 꾀한 것,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 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것은 바로 공의롭게 행한 일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6절 이하, 7절, 6절, 7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변론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고백과 결단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혹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게 할까, 혹은 내 맏아들을, 자식을 제물로 드림으로 내 허물을 용서하실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로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그러한 그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해드리려는 행위들이, 어떤 제사를 통해서 뭔가 회복을 하려고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마치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호칭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미가서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8절입니다. 6장 8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어 성경에는 Wal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내가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또한 선하심과 사랑을 더 가까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너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어떤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함과 공의와 그것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간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를 바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나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런 공의와 정직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너희들이 그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